이 인구 구조상으로도 보면 그 젊은 인구가 바로 새로운 부동산을 계속 사고 싶어하는 그런 네. 욕구가 있잖아요. 네. 서울로 몰렸고 네. 내가 결혼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자꾸 좋은 동네, 좋은 살고, 동네 살고 좋은 집 찾고 네. 더 큰 집 찾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기도 안 낳고 그럼 이번에는 좀 한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예정된 미래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로 점점 더 가면서 한국은 점점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어요. 사실 인구 고령화 이렇게 얘기하면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정도 수준도 안 돼요. 아, 아직은 그러니까 수준도 우리나라가 네. 65세 이상 소위 고령 인구 네. 노인 인구 비율은 네. 한 18% 정도 좀 넘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네. 일본은 한 30% 정도 돼요. 근데 왜 그리고 내가 심각하다고 하느냐 하면 네. 사실 인구 고령화는 네. 우리가 오래 살아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나죠? 안 낳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네. 낳지 않아서 그래요. 네, 네, 네. 출산율로 보면 전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제일 낮죠. OECD 평균이 얼마냐면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난해 0.78명이에요. 네. 낮아도 너무 낮아요. 얼마나 낮냐면 우리나라보다 약간 덜 낮은 나라 이탈리아거든요. 네. 이탈리아가 몇 명이냐면 1.23명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하고 거기 차이가 지금 너무나 많이 나고요. 3등은 그 그리스인데 네. 1.28명.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안 나니까 지금은 네. 인구 고령화 비율이 뭐 18% 남짓이니까 뭐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2030년, 50년이 돼. 50년 정도 되면 유엔 인구국에서 추계하는 걸로 보면 일본과 우리나라 비슷할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제가 볼 때는 그거 틀렸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고령화 비율이 높을 거다. 안 나오니까 안 나니까 우리는 네. 일본은 1.3명이라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아, 네. 일본 인구 고령화가 제일 많이 진척이 됐으니까 아, 출산율을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나라는 훨씬 더 상황이 나쁘다는 네. 겁니다. 인구의 감소가 이제 급격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영향들이 일어날 텐데 뭐 몇 가지 뭐 일어날 만한 어떤 뭐 시나리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뭐 네네. 네.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향은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 잠재력이 아까 제가 뭐 2%에서 2.5% 정도 수준 될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계속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태까지도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그 초고도 성장기라고 하는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 두 자릿수 성장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가 그게 왜 그러냐면 인구가 계속 굉장히 젊었고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 생산 연령 인구가 뭐 다른 후진국도 계속 늘어나지만 다른 나라와 달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네. 그런 양질의 네. 그런 생산 연령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고도화될 수가 네. 있었는데 그 인구가 점점점 더 고령화되고 최근에서 아예 생산 연령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잠재력이 성장 네. 잠재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정부 탓도 아니고요. 네. 그냥 성장 잠재력은 보면 1997 외환위기 있었고 그래서 98년에 마이너스 네. 5.3% 성장하고 그다음에 뭐 두 자리 성장 잠깐 했다가 그다음부터 떨어지는데 네. 그냥 거의 일직선으로 이렇게 미끄럼 타듯 쭉 떨어져요. 물론 거기에서 약간의 이게 등락은 있어요. 경기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떨어지고 네. 있는데 그럼 지금 한 2% 2.5% 정도라면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네. 이거 더 이상 안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볼 때 0% 수준 밑으로 떨어질 거다. 네.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젊은 인구가 줄기 때문에 그 고령 인구 를 어떻게든 부양을, 그 부양을 해야 네. 되는데 부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생산 네.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새롭게 소득을 창출하지 않는데 앞으로 부양해야 될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러잖아요. 뭐 국민연금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그것도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공무원연금도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사학연금도 네.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개혁이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앞으로 이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이 자꾸 더 늘어나요. 그분들의 수가 늘어나면 그분들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그분들의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 우리가 그동안 고생해서 어쨌든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어떤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막상 또 해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이 세대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그렇죠. 것이다. 이런 네. 걱정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지역의 양극화도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지방 쪽은 인구가 많이 또 줄면서 또 그 서울이나 뭐 경기권 같이 아직 인프라가 막 잘 작동하는 곳으로 막 사람들이 막 쏠려가고 실제로 또 경기나 서울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외 지역들은 인구가 많이 또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출생을 떠나서 그냥 젊은이들이 막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구 구조상으로도 보면 그 젊은 인구가 바로 새로운 부동산을 계속 사고 싶어하는 그런 네. 욕구가 있잖아요. 네. 서울로 몰렸고 네. 내가 결혼해서 출산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애를 키워야 되니까 자꾸 좋은 동네, 좋은 살고, 동네 살고 좋은 집 찾고 네. 더 큰 집 찾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기도 안 낳고 하는데 내가 이제 늙어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있는데 너 무슨 그렇게 큰 집이 필요하고 그렇게 뭐 새 집이 필요하고 뭐 서울 수도권 중심에 이렇게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거의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미 인구가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 뭐 네. 2020년부터 줄어들었고 뭐 생산 인력으로 보면 2017년부터 줄어들었는데 왜 그때부터 그러면 왜 부동산 가격이 안 떨어졌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정부 정책이 이제 세 번째 요인인데 그게 약간 좀 잘못된 측면이 있다. 여기서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뭐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 뿐만 아니라 2020년 딱 되면서 갑자기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거예요. 네. 유동성 때문에 네, 유동성 버블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뛰고 그리고 주식 가격이 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순수한 경제적 요인으로는 이제 거의 꼭지에 다 왔는데 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막 풀려나가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뛰었다. 그런데 이제는 네. 고금리 상황이 되고 유동성을 이제 회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세 번째 요인마저도 부동산 가격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끌어내리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살아야 되는 우리 특히 이제 저희 채널은 이제 한 3, 40대 분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런 분들은 지금 좀 막막하거든요. 그럼 뭐 부동산을 사도 좀 어렵고 주식도 좀 어렵고 그렇다고 뭐 현금만 들고 있으면 답은 아닐 것 같고 한데 이럴 때 뭐 노후 준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노후가 언제부터 노후인지 정말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노후라고 하면 이제 은퇴한 다음이 네, 노후 55세 이후 55세 이후라고 그러잖아요. 네, 55세부터는 몇 세까지 사나요? 하긴 요즘에는 이제 한 100세 시대니까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서 다시 또 50년을 더 살아야 네. 되는데 그걸 준비를 지금 다 할 수 있다? 네. 저는 절대 불가하다라고 하긴 또 그렇습니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하면 사람들이 아, 내 부동산 투자해서 아니 주식 투자해서 아니면 코인 투자해가지고 내가 한번 크게 한번 내가 속된 말로 한탕해서 한번 먹고 그걸로 내가 평생 잘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저는 나의 어떤 능력을 그런 어떤 재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많이 키워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만 해도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 삼성이든 현대든 한번 들어가면 적어도 뭐 50세, 네. 뭐 60세까지는 내가 거기서 평생 직장으로 있다가 은퇴하면서 그거 벌어놓은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면 됐어요. 당연히 또 다행히 저희 세대에는 부동산 가격이 막 올라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면서 서울에서 이 집에 갔다가 저 집 갔다가 이렇게 전세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나중에 조그만 집 분양받아가 살다가 이렇게 하면서 어엿한 내 집이 하나 마련되고 나중에 그것이 뭐 엄청나게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직장도 좀 없고 네.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지 않을 거니까 쉽지 않을 거다. 첫 번째 조건이. 네. 그리고 그럼 평생 뭐 요즘 얘기하는 직장 말고 직업을 찾아라. 평생 직업. 네. 근데 평생 직업도 생각해보면 평생 직업이라는 게 소위 자격증 있는 직업이잖아요. 뭐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네. 뭐 이런 뭐 회계사라든가 그것도 요즘 얘기하는 인공지능이 다 대체를 할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네. 그럼 앞으로 뭘 먹고 살 거냐 정말 막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서 더더욱 정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 큰 흐름을 긴 호흡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무슨 한가운 소리냐. 지금. 근데 너무 급하게 해버리면 내가 네. 그러면 영끌이하고 네. 막 이렇게 뭐 단타 투자해가지고 네. 도리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네. 폭망하면 네. 그럼 이 세대는 폭망해가지고 그럼 네. 다음 세대가 어떻게 기다리냐고요. 그러면 정말 청년 세대가 너무 불행하고 노후 세대도 너무 불행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정말 하고요. 우리 그 출산율을 이렇게 보면요. 이 경제적 요인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출산율이 계속 낮아져요. 네. 당장 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일자리가 그렇죠.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낮아지면
나의 일자리가 없고 그 네. 일자리가 불안한 일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니까 내가 결혼도 못하고 그렇죠. 결혼해도 아기를 갖기 힘들고 네. 그렇고 가져도 하나만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출산율이 낮아진 거거든요. 특히 경기가 나빠질 때. 네. 그런 때 더 낮아져요. 그래서 네. 그 어떤 단순하게 단순 상관계수로 봐도요. 한 0.78 정도 이게 돼요.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 네. 출산율도 낮아진다. 네. 이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부동산 가격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얘기 뭐 수도권 우리 서울 네. 주택가격 지수 이런 거 우리 계산한 그거 상승률과 네. 우리 그 출산율 변화율을 이렇게 비교를 네. 해보면요. 그건 0.87 정도 돼요. 마이너스로. 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가격이 막 뛰는 그 시기에는 네. 출산율이 확 떨어져 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결혼해서 다시 말씀드려요. 일자리가 불안하고 내가 그 주택이 없는데 네. 내가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를 들어서 졸업했는데 일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결혼을 해요. 지금 젊은 세대 보고 너 왜 안 나 이렇게 하면 답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사회적 여건이 그렇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그동안 계속 실패해 왔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시스템으로 끌고 가면 계속 이렇게 될 거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고 저는 인구부를 만들자라고 네.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구 총괄부서로 만들면 네.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여성의 저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그게 부동산 문제도 되고 교육 그렇죠. 문제도 되고 국방 문제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되잖아요.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정부 조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합니다. 네. 아주 밝은 미래가 남아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좀 바꿔 나가야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인적으로 뭐 하나 네. 더 말씀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는 거의 끝이 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또 실제 그렇게 돼야지만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좀 시야를 좀 넓게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른 이유는 빠른 경제 성장, 네. 두 번째 젊은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유 때문에 그랬잖아요. 네.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중국이 그랬고요. 네. 그 중국이 엄청나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뛰었고 올랐고. 요즘에서 이제 그게 꼭지 네. 왔지만 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베트남도 막 그렇잖아요. 다른 동남아도 많이 네. 그렇거든요. 저라면 시야를 좀 넓혀서 기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 젊은 나라,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제대로 된 나라, 네. 이런 나라를 좀 보면 좋겠고 이런 부동산 전문 채널에서도 그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을 조망하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도 좀 보면 좋겠다는 게 한 가지고 네. 또 한 가지는 너무 이렇게 막 서울 도심에서 아니면 뭐 지방에도 각 대도시 뭐 아니 중소도시가 네. 있는데 도시에서만 살지 말고 저는 좀 약간 교외로 좀 시야를 좀 넓히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부터 따져보면 한 10여 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어요. 네.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왔지만 뭐 호주에도 살아봤고 일본도 살아보고 싱가포르도 살고 뭐 캐나다도 살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선진국들은 다 부자들이 어디 사냐면 교외에서 살아요. 네. 교외. 네. 중간 정도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주로 이제 도심에서 네. 살거든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일단 나이가 드신 분들이 특히 도심에서 이렇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굳이 뭐 아파트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다만 걱정하시는 게 시골로 가면 그럼 뭐 병원도 없고 나는 어떻게 그래서 시골로 가라고 안 했잖아요. 약간 서울이라면 약간 30분 정도 교외 네. 정도 네. 거기에 가가지고 내 개인 집 짓고 텃밭 있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면서 서울에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양평 정도. 병원도 가고 양평 정도 뭐 네. 그 정도 저도 사실 그 근처에 살거든요.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제가 그 사는 전원주택에서 사는 어떤 삶의 행복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리고 싶은데 뭐 그런 생활을 좀 하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투자해도 좋고요. 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네 가지 뉴노멀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삶의 방식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공장이 되려하지 않아요. 거기 어디 학교에 직접 가가지고 공부하지 않아요. 네. 어디 직접 쇼핑몰에 가서 쇼핑하지 않아요. 네. 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장 우리 그 TV 채널도 네. 지금 우리 여기 일하시는 작가분이나 네. PD 다 분들 다 재택이잖아요. 네. 그럼 굳이 뭐 아파트에 있을 필요 뭐 있어요. 저 좀 약간 교회에서 있으면 아이들도 저희도 마을에도 보면 젊은 그런 부부들 많이 있거든요. 학교가 좋아가지고 거기서 우리 키우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도 뭐 쉽게 갈 수 있고 앞으로 드론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뭘 걱정이겠느냐는 거고 네. 뿐만 아니라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뭐 도시에서 평생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좀 조금 더 멀리. 넓은 생각을 넓게 네. 멀리. 오늘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을 모시고 세계 경제부터 한국 경제 그리고 이제 전원 주택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과도 인사 나누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